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이 자리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역사의 시간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의 자국자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이곳 미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 앞에 대한문에서 지금 14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를 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바쁘셔서 먼저 가셔야 될 분들, 뭐 사실 이 인원이 다 가지도 못하니까요. 각자 하시는데 일부는 뜻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문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가 부활한 빛이신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하느님의 평화는 진실과의 화해이며 공정과의 화해임을 깨달아 세상 어떤 거짓과 불의에도 우연히 일어나는 참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부님들께서는 신자들을 향해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